만능 세포로 불리는 스텝 세포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세포 개발을 주도한 과학자가 데이터 조작에 이어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의혹까지 받고 있어 일본판 황우석 사태가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화면 위쪽이 미 국립보건원 웹사이트 문서. 아래쪽이 스텝세포 개발을 주도한 오보타카 하루코 박사가 3년 전 제출한 와사데 대학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을 비롯해 문장의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놨습니다. 108페이지 분량 논문 가운데 간세포 연구의 의의와 배경을 설명하는 20페이지가 거의 똑같습니다. 와사데 대학 측은 즉각 논문 표절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진 조작 주장에 이은 논문 표절 의혹으로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공동 연구에 참가했던 한 학자는 사진 조작 의혹이 있다며 논문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보가타 박사가 스텝 세포에서 만들어냈다며 게재한 근육 세포 사진과 박사학위 논문 사진이 같은 사진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오보가타 박사가 이끄는 일본 이화학 연구소가 권위 있는 과학 잡지 네이처를 통해 만능 세포로 불리는 스텝 세포의 존재를 알린 지 불과 40일 만입니다. 信じ続けることが難しいという状況なんです。이화학 연구소는 데이터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논문 취소까지 고려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논문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일본 과학계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이고 스텝세포를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아베 정권도 적절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